오호! 아호! 아호! 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멀 킹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오, 이렇게 동물을 일단은 고를 수가 있네요. 호랑이, 늑대, 곰? 호랑이는 공격이랑 스피드 둘 다 중간이 있네요. 약간 밸런스형 캐릭터인 것 같고, 늑대는 스피드에 몰빵되어 있네요. 곰은 공격력이 급나게 세네. 그러면 일단은 늑대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부족도 만들 수가 있네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굉장히 심플해요. 공격으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레벨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친구는 데미지는 약한 대신에 진짜 기동성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골. 예, 콩고물에 좀 굳어 먹자. 얘가 잡는 거 주워 먹고 클게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레벨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어차피 저를 공격을 못해요. 스틸로 간다. 스틸 간다. 스틸 간다. 어이? 어이? 어이, 야, 정신 못 차리냐?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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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내가 피가 좀 딸린다. 빤스런 합시다. 아니 이거 이 자식아. 오케이. 일로 와. 나이스. 이 고기는 이제 잘 겁니다. 어디 들어와. 야, 이거 재밌다. 늑대 괜찮은데? 데미지 좀 딸릴지 몰라도 그냥 얍삽하게 접근해가지고 팍팍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좋네요. 여기 보니까 술록이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레벨업 해야 된다. 이게 자동적으로 체력이 회복이 안 되고요. 호잇! 어우! 자식아! 오호! 아호! 아호! 오늘 빤스런을 하려고 했다, 지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안녕? 도망간 줄 알았지? 일로와! 어딜 도망가려고! 어딜 도망가려고! 지구 빠지기 어택! 와, 야, 야, 한 방. 빠한! 짱! 호! 아! 아이! 아우, 컨트롤 미스! 아! 영혼의 한타였는데 너무 아쉽다. 가보자. 처음부터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할만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성장 좀 하겠습니다. 고기 개꿀? 야, 1.8kg나 있네? 억작, 억작. 오! 오케이! 8레벨 순식간에. 야, 이거 개꿀이네요. 어이씨야. 야, 호랑이 데미지 세네. 자, 오늘 한번 몇 레벨까지 키울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레벨은 확실히 근데 금방금방 오르네요, 생각보다. 뛰어라, 뛰어서 어택! 이제 조금씩 컨트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키우는 맛이 쏠쏠하네. 제가 봤을 때 늑대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호랑이 굉장히 추천합니다. 진짜 딱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 캐릭터가. 47레벨? 오! 저거 뭐야? 어? 저 돼지들 뭐야? 먹이는 다른 애들이 잡고. 23레벨. 너 할만하겠다. 일로 와봐. 들어오자마자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허이 마. 허이짜. 확 붙어서. 허이짜. 어우씨, 아빠세이. 호호! 와, 고기 엄청 많이 나온 거 봐. 진화를 한다. 달달이요. 아, 이 친구 조금 미안한데 로그인 하자마자 오지게 뚜까 먹고 그냥 사라졌어요. 뭘 먹을 게 있다고. 제가 하이에나는 아니지만 하이에나 메타로 가겠습니다. 콩고물 좀 주워 먹자고요. 와, 몰이하는 거 봐.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어, 고기 먹어. 얌, 얌, 얌. 콩고물 챙겨, 콩고물 챙겨! 랄랄랄라.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 저거 황금 토끼라는 건데, 저거 한번 가봅시다. 저게 뭔가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야? 여기 고기 뭐야? 이런 개꿀이. 잘 먹겠습니다. 이야, 9kg네. 순식간에 40레벨 가능하겠어요, 이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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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자, 황금토끼 한번 봅시다. 뭐야? 얼굴 구경이나 한번 해볼게요. 뭐야?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냥은 80레벨이라고 먹이는 내가 챙긴다. 역시 성장하려면 하이에나 메타가 최고입니다. 황금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 황금 고기를 떨구는데 그걸 먹으면 무조건 레벨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스. 먹어. 빨리 먹어. 근데 진짜 호랑이가 괜찮아. 이게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는데 잠깐만 얘네 때리면은 나 다굴 당하려나? 어이? 엄마야. 다굴 때린다. 아, 오케이. 하나씩 쳐. 치고 빠지기 나이스다 임마. 호이샤. 짜세이. 뭐야 이거 버그야? 뭐야? 어? 아 서버 터졌나? 아 어이없네. 아니 잘 되고 있었는데 레벨 10레벨 떨어졌어요.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킨을 하나 열어볼까요? 좋아요. 저는 그러면 판다 고무를 한번 가볼게요. 야 근데 야 얘는 느리게 터졌네. 오우야. 아우 하 뱀. 브링곰 너무 아픈데? 와 이거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했네. 또 이게 레벨업을 해야 체력이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곰탱이가 속도는 느린데 한방 한방은 진짜 핵펀치급이에요. 묵직합니다. 곰은 안 좋은 게 달려가면서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데미지는 세지만 공격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오케이. 고기 먹어. 아 뭐야? 아 이걸 또 욕심이 캐리해버리네. 곰이 좀 어렵다. 저는 다시 그러면 호랑이로 키워볼게요. 호랑이도 좀 스킨이 있어야지 깐지가 날 것 같거든요. 좋아 이렇게 해서 타이거 스킨도 구매했습니다. 이 검정색 호랑이가 겁나 멋있어 보여. 아니 근데 이거 플레이하면 할수록 왜 제자리 걸음인 거 아니야? 저 29레벨짜리 한 마리 잡아볼만 한데요? 한번 나랑 맞짱 떠보자. 짜식아! 오케이! 한방 더! 나이스! 오! 개꿀. 잡아먹고 그대로 커버를 했어요. 야 황금토끼다. 가자! 이번에는 황금토끼 한번 얼굴 보러 갑시다. 전쟁터야 저기는 이제. 황금토끼 일로와. 오케이.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알랄랄랄랄랄라. 오호. 야 난리났네 여기. 야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 경험치 개꿀이구만. 전쟁터였어 이것이. 아 하나 먹으면 무조건 레벨이 올라가는구나. 아우 으디 달리면서 조심스럽게 어택. 아 53레벨 저거 잡으면 대박이거든요. 와 영혼의 한타다. 한방 싸움이야 이거. 호호 나이스. 으디 까불어. 50레벨짜리 고기 개꿀. 아 야 이거 손맛 오지네. 아 저 이제 싸움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얘네를 한번 맞짱 떠볼까? 살살 가서 어택. 어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너무 아프다. 와 어 야 황금 토끼다. 뛰어 저 무조건 먹어야 돼. 뛰어라 얘들아. 이거 레벨업 간다. 뭐야 벌써 다 먹었어? 아 늦었어. 아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전쟁 각이다. 아 쟤네들 한번 쳐보고 싶은데. 이거 먹자. 오케이. 야 이거 고기 파티다. 놀러와봐. 에이 아 저 곰 부족도 한번 처리해줘야 되는데. 얼치고 야 싸워보자고 이 자식들아. 택임만. 엄마 야 이게 달리기 공격으로 돼야 돼. 아 다구리 진짜. 아 이거 제가 치고 빠지기로 한번 둘 다 잡아보려고 했는데 양 사이드로 이렇게 뚝뚝
훅 쳐버리니까 아 답이 없네.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애니멀 킹덤 온라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일단 멀티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키우는 맛이 쏠쏠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 100레벨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